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의 주력 종목은 CS윈드, 상강 M&T, 동국 SNC, 태아제강 지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입니다. 정부에서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목표치가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설치량이 14.3기가와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9차 때 12기가와트였던 점 생각해보면 그에 비해서 확대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이고 태양광은 약간 늘어난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역산해보면 결국은 해상풍력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면 국내 해상풍력 설치가 연평균 한 1.8기가와트 정도 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보면 해상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베트남, 대만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만으로 이제 해상풍력 타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공장에서 미국 동부 이제 해상풍력 타워를 연말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유럽 쪽으로도 유럽향도 이제 해상 타워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공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관련된 제조를 위한 그 부지를 군산 지역에 확보를 해놓았고요. 물량을 확보하고 설비 투자까지 시작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문 부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오늘 지금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IRA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우세 지역이 오히려 IRA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더 이제 필요한 지역들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면 IRA로 인한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풍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라든지 앞으로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CS윈드의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강 M&T인데요. 러시아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해상 풍력에 대한 목표치들을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상향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기가와트 정도였다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2030년까지 28기가와트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치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달성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설치 목표 자체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상강 M&T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두 배 정도 늘려질 예정인데요. 이르면 11월 말 정도에 그 신규 야드가 착공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도 끝났고요. 50만 평 단일 공장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해상 풍력 부품이 이제 전용 공장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신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하게 나와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것만 해도 벅차이기 때문에 이 투자 자체가 꼭 결국 과도한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생각해 보면 CS윈드에 이어서 상강 M&T도 관심 가져볼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